안녕하세요. 바셀여행입니다. 오늘은 루벤스 3부 마리디 메디치 관련 연작 21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루이 13세의 어머니 마리디 메디치가 1621년 루벤스에게 본인의 일생에 관한 내용으로 연작을 주문해서 1625년에 완성이 된 그림입니다. 메디치 감은 잠깐 설명하면 1400년부터 1748년 사이에 이탈리아 피렌체의 명문 가문으로 피렌체 공화국을 직접 통치하기도 하고 중세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많은 추기경님과 교황님도 이 가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술가들을 후원하여 미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가문입니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도 메디치 가문의 지원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마리드 메디치는 토스카나 대공 프란체스코 1세와 신성 로마 황제 페르디난트 막내딸 요하나 사이에서 1573년에 피렌체에서 태어납니다. 17살에 프랑스 왕 앙리 4세와 결혼하시게 됩니다. 프랑스의 왕 앙리 4세의 첫 번째 부인은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고 왕은 이혼을 하고 유럽의 명문 가문 마르디 메디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앙리 4세는 신교를 믿고 있었고 메디치가는 로망 카톨릭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받기 위해서 1600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가져온 돈이 60만 에키로 프랑스의 빚을 모두 갖고도 남을 만큼 돈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메디치가의 요리사들이 같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프랑스의 이탈리아 음식이 소개되었고 지금 프랑스의 음식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결혼 다음에 아들을 낳았고 아들 다섯을 더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프랑스 왕가에서 왕비로서 권력을 확고하게 합니다. 하지만 1610년 앙리 4세가 갑자기 피살되고 아들이 루이 13세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루이 13세가 어리다 보니 마리드 메디치가 섭정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출신 콘치나를 보좌관으로 등용하고 친 로마 카톨릭 정책을 펴게 되고 신교를 탄압합니다. 왕이 자라면서 왕권을 확보하고자 1617년 리슐리외를 등용하고 콘치니를 채용합니다. 또한 어머니 마리드 메디치를 블루아성에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 중 성을 탈출하여 왕의 동생 오를레앙 공가스톤과 협력하여 반란을 일으키지만 금방 제압당합니다. 리슐리외 추기경님의 도움으로 루이 13세와 타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권력을 갖기 위해 아들 루이 13세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1631년 프랑스에서 추방되어 브뤼셀로 망명하였고 1642년 루벤스가 살던 켈른 집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명에 앞서 마리드 메디시스, 마리아 데 메디치, 마리드 메디치 같은 인물 표현입니다. 간단하게 마리라 하겠습니다. 루벤스는 권력자들이 어떤 그림을 원하는지 알았고 거기에 맞추어 사실을 과장되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플로렌스 공주의 탄생. 1573년 마리가 탄생한 순간을 그렸습니다. 화면 가운데 아이가 마리이고 주변의 여신들이 공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 물이 보이고 피렌체에 있는 아르노강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권력과 힘의 상징이고 미래를 암시하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플로렌스, 피렌체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 공주의 교육. 화면 가운데에 앉아있는 분은 마리고요. 투구를 쓴 여신은 지혜 여신 아테나입니다. 악기를 갖고 있는 분은 예술 음악의 신 아폴로, 맨 위에 있는 분은 상업과 전쟁의 신 헤르메스를 그렸습니다. 오른쪽에는 산미신을 그렸고 가운데 마리를 신보다 작게 그려 인간보다 위대한 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신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앙리 4세에게 그녀의 초상화를 보여줌. 당시에는 정략결혼이 많았습니다. 정략결혼한 약혼자의 모습을 성장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주의 초상화를 그려서 왕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화면 위에는 제우스와 헤라가, 화면 중앙에는 사랑의 신 큐피드와 결혼의 신 히메니아스가 초상화를 바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 갑옷 입으신 분이 앙리 4세, 뒤쪽에 계신 두구를 쓴 파란 옷을 입으신 분은 프랑스를 위인한 인물입니다. 네 번째, 앙리 4세와 마리의 대리 결혼식. 대리 결혼식은 참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인을 시켜서 형식적으로 결혼을 치르는 절차입니다. 위 화면은 피렌체 대성당에서 마리와 앙리 셋을 대신한 그녀의 삼촌이 대리로 결혼식하는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마르세이에 도착. 마리가 마르세이에 도착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화면 가운데 키큰 여성분이 마리이고 보좌하는 분은 숙모와 언니입니다. 마리의 모습은 늠름하면서도 위엄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투구와 파란색 망토를 입고 손님을 맞는 분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늘에는 소문의 신 파마가 마리의 도착을 알리고, 바다에는 삼지창을 든 포세이돈과 바다 요정들이 피렌체에서 마르세유까지 안전한 항해를 도왔다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리옹에서 만나는 마리와 앙리 4세. 파리와 마르세이 중간에 리옹이란 도시가 있는데 앙리 4세가 그곳에 오셔서 맞이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화면 왼쪽에 공작새가 있는데 헤라의 상징입니다. 마리는 헤라의 모습으로, 앙리 4세는 제우스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리옹이란 도시의 이름은 사자를 상징하는 거고, 실제 만남이 리옹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자로 표시했습니다. 일곱 번째, 퐁텐블루에서 태어남. 루이 13세가 퐁텐블루에서 1601년에 태어납니다. 화면 가운데 마리가 있고 오른쪽 남자가 들고 있는 아이가 루이 13세입니다. 밑에 뱀이 있는데 건강을 상징하고, 왼쪽 꽃을 든 여신은 다산의 여신을 상징합니다. 여덟 번째, 섭정 위임. 당시에도 전쟁이 많았기에 만약 왕께서 운명하시면 루이 13세가 왕위로 오르고 성년이 될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가 섭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섭정의 의미로 앙리 4세가 마리아한테 동그란 구슬을 주고 있습니다. 밑에 루이 13세는 어머니에게 맡긴다는 의미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생디니 성당에서 대관식. 화면 오른쪽 마리가 생디니 성당에서 왕관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뒤에 루이 13세가 바라보고 있고 천사들이 동전을 부어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개를 그려 말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앙리 4세의 죽음. 1610년 5월 14일 갑자기 앙리 4세가 피살이 되는 장면을 그린 장면입니다. 왼쪽에 앙리 4세가 천구로 올라가는 장면, 오른쪽은 마리가 구슬을 받는 장면을 그려서 앙리 4세가 죽고 마리가 섭정을 한다는 장면입니다. 11번째, 신들의 회의. 이 화면에는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제우스, 헤라, 아폴로, 헤르메스, 비너스, 큐피트 등 신들이 모여서 프랑스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12번째, 줄리의 새 승리. 줄리라는 지역에서 전투에 승리를 한 작품을 그린 겁니다. 승리 여신 유케가 월계관을 들고 축하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13번째, 스페인 국경선에서 공주 교환. 마리가 섭정하면서 친로마 카톨릭 정책을 펼칩니다. 당시 스페인은 유럽의 강대국이었고 딸 엘리자베스를 스페인의 왕 펠리페 4세에게 시집 보내고 스페인의 앤 공주와 앙리 13세를 결혼시켜서 겹사돈이 되는 그림입니다. 화면 가운데 오른쪽이 엘리자베스 공주, 왼쪽이 스페인 공주, 오른쪽 투구를 쓴 사람이
프랑스 위인한 거고 왼쪽에 투구를 쓴 사람이 스페인을 위인하였습니다. 14번째, 마리 드 메디치 시대의 행복. 그림 가운데 마리가 있고 저울을 들고 있어서 정의를 표현했습니다. 밑에는 시기, 무지, 악을 상징하는 인간들을 잡아서 혼란한 시기는 마치고 평화로운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5번째, 루이 13세 시대. 1614년 루이 13세가 13살 되던 해 섭정이 끝난다는 내용입니다. 루이 13세는 유능한 르실루에를 등용하여 1617년 콘치니를 죽이고 어머니를 유배를 보냅니다. 16번째, 불화성으로부터 여행. 1619년 불화성에 갇혀있던 마리가 성을 탈출하여 아들 오를레안 가스톤과 손잡아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새벽의 신 오로라가 길을 안내하고 프랑스를 상징하는 인물이 마리를 보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7번째, 앙굴렘의 협상. 화면 가운데 빨간 모자를 쓰신 분은 추기경님이시고 추기경님 중재로 협상을 하는 장면입니다. 화면 오른쪽 올리브를 잎을 주는 분이 전령의 신 헤르메스입니다. 협상 이후에도 마리는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암투가 진행되어졌습니다. 18번째, 안전을 위한 선택. 화면을 보면 혼란한 가운데 마리가 신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1620년에 내전이 일어나는데 국가 안정을 위해서 평화협정을 하려는 장면을 그려넣었습니다. 19번째, 아들과의 화해. 화면 오른쪽 루이 13세는 악의 상징 히드라를 물리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리는 그런 아들에게 손을 내밀어 화해를 표현했습니다. 20번째, 진실의 승리. 마리랑 루이 13세가 진실로 화해하는 장면이고 번영과 농경의 신 사투르누스가 진실의 신 베리타스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21번째, 마리 드 메디치의 운명. 화면 왼쪽은 제우스와 헤라 밑에 여신들은 실을 풀고 있습니다. 마리의 운명은 여신들이 실로 연결하여 끝까지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마리 드 메디치는 1631년에 프랑스에서 쫓겨나고 1642년 루벤스가 살았던 쾰른 집에서 쓸쓸히 죽게 됩니다. 오늘은 마리 드 메디치 편을 통해서 루벤스의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루에고!